안녕하세요. 온매파무성형외과 황규석입니다. 사실은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동전의 양면을 다 보고 싶다는 뜻이죠. 콧볼을 축소를 하면 콧볼을 이렇게 줄이기 때문에 콧구멍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다만 여러 가지 아까 그랬죠. 콧날개 축소가 한 가지가 아니라고 그랬죠. 축소가 있고 올리기가 있고 다이어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콧날개 축소를 하면은요 콧구멍은 작아져요. 그런데 콧날개 올리기를 하면 콧구멍은 약간 커집니다. 그 다음에 콧날개 다이어트를 하면 콧구멍을 크기를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네요. 생각하니까 콧구멍 바닥 축소를 하면 콧구멍 크기는 작아져요. 자, 그러면 콧날개 수술 네 가지가 있잖아요. 축소술하고 바닥 축소는 콧구멍이 작아지죠. 그 다음에 콧날개 올리기와 다이어트는 콧구멍이 커져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수술을 조합을 하면 환자분이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도 있고 크기가 작아진 걸 다시 약간 키운다든지 콧구멍 모양에서도 또 어느 한쪽을 키우거나 모양을 바꾸고 싶은 곳을 얼마든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거에 답은 콧날개 축소를 하면 무조건 작아지나요? 답은 우선은 작아진다가 맞습니다. 작아진 콧구멍을 다시 한번 원하는 대로 크기를 키우거나 크기를 조절을 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결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우선 답을 드리면 축소를 하면 콧구멍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네 가지 수술 중에서 콧구멍을 다시 커지게 할 수 있는 수술이 있죠. 콧날개를 약간 올린다든지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통해서 작아진 콧구멍을 다시 원하는 크기로 지금의 크기로 그대로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콧구멍 모양 그대로 유지하면서 콧날개 크기만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콧날개 하나만 가지고도 이 네 가지 수술을 자유자재로 수술할 수 있는 병원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어떤 수술을 하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야지만 콧구멍 모양을 그대로 원하시는 형태로 지금 모양이면 지금 모양 아니면 한쪽을 좀 틀어진 것도 짝짝이도 맞출 수 있고요. 위아래 위치가 다른 것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콧구멍의 모양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수술도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혀 걱정 없이 저희 온맨팜으로 오시면 제가 확실하게 교정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맨팜성형외과 황규석이었습니다.